개발사 Hazelight Studio는 2018년에 A Way Out을 출시했습니다. 이 게임은 완벽한 게임이라고 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아주 독특한 게임이었습니다. 협동 게임 플레이와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두어 다른 비디오 게임에서는 보기 힘든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될 It Takes Two에서도 그 신선했던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It Takes Two는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이틀 뒤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출시 전 이 게임에 대해 알아야 할 12가지 중요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체크기입니다. 이와 같은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첫 번째, 스토리 설정! 방금 이야기했던 이전에 출시되었던 A Way Out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두 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플레이어는 남자 주인공 코디와 여자 주인공 메이의 역할을 실행하게 됩니다. This is the story of Cody and May. 코디와 메이는 부부인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이의 바람으로 신비한 마법의 힘에 의해 그들은 인형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깨달은 코디와 메이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관계 또한 해결을 해야겠죠. 그리고 하킴 박사라고 하는 마법의 책의 도움 또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혼합 장르! 개발사 Hazelight Studio는 It Takes Two를 여러 장르가 섞여있는 장르 바인딩 게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설명들과 제가 본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면 많은 퍼즐 풀기, 슈팅 및 다양한 형식의 게임 플레이 메커니즘이 이 한 게임에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까지 보인 것 이외에도 더 많은 다양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다양성! Hazelight Studio가 It Takes Two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은 게임 플레이의 다양성입니다. 이전 게임 A Way Out에서도 같은 방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전혀 놀랍지는 않습니다. 열정적이라고 소문난 이 게임의 감독은 Hazelight Studio의 설립자이기도 한데요. 최근의 인터뷰에서 It Takes Two 게임의 다양성은 세계 기록을 세울 것이다 라며 이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누가 진짜로 It Takes Two에 질렸다고 한다면 내가 $1,000를 줄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코디와 메이가 겪는 모든 일의 구석구석에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은 이 게임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작자 입장에서 일이 너무 많아 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행복해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변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팀 모두 이 부분에 익숙해졌습니다. 물론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응했고 너무 재밌습니다. 이 게임은 우리가 플레이하고 싶은 바로 그 게임입니다. 라고 이 게임을 자랑했습니다. 사이버펑크가 생각나는 건 저뿐인가요? 네 번째, 스토리와 게임 플레이의 결합! 제작자는 또한 게임에서 게임 플레이와 스토리 사이에서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소설을 영화로 만들 때 완전히 똑같이 만들 수 없는 것 같이 게임에서 역시 스토리의 진행과 게임 플레이의 진행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전작의 A Way Out에서도 마찬가지로 It Takes Two에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스토리의 흐름에 따라 플레이어는 해당 부분의 스토리 요소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되는 다양한 메커니즘, 게임 플레이 요소를 즐기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작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어느 부분에서 여자 주인공 메이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면 남자 주인공 코디는 시간이 남아돈다고 느낍니다. 이런 부분이 게임에서 코디가 시간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고 메이는 같은 시간에 두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는 게임의 독특한 게임 플레이 메커니즘으로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플레이 시간! 여러분은 이 게임의 플레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작자가 말하길 이 게임은 약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의 길이가 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으며 이전 게임 A Way Out의 플레이 타임이 6시간에서 8시간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꽤 길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다양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게임이 지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섯 번째, 미니게임 및 활동! 제작자에 따르면 게임 전체에 걸쳐 약 25개의 미니게임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를 취할지, 반복되는 일인지,
한 번만에 끝나는 일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발견해야 하는 비밀 장소와 비밀 퀘스트가 있을 것이라고 귀뜸해 주었습니다. 일곱 번째, 퍼포먼스 성능! It Takes Two는 3월 말에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 출시되는 대부분의 게임이 그렇듯이 크로스 플랫폼으로 출시가 되지만 어디에서 플레이를 하든 성능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작자가 말하길 엑스박스 시리즈 X와 PS5에서 플레이한다면 향상된 하드웨어의 장점을 누릴 수 있지만 모든 플랫폼에서 잘 실행될 것이고 특히 PS4와 엑스박스 1에서 모두 초당 60프레임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이버펑크 같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친구 패스! 이 게임은 친구와 두 명이서 하는 게임이어서 친구 패스가 함께 올 것입니다. 친구 패스는 친구 중 한 명이 게임을 구매하면 다른 친구가 게임을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무료로 온라인 협동 모드를 통해 함께 플레이할 수 있도록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친구 패스는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지만 물론 한 번에 한 친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팀에서는 친구 패스 대신 이모트 플레이 투게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크로스 플레이 없음. 이 친구 패스, 프렌즈 패스는 훌륭한 기능입니다만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 패스에 달려있는 제한은 크로스 플레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PS5에서 게임을 구매하는 사람은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 플레이하는 친구를 초대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 패스는 크로스 세대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PS4 플레이어는 PS5 플레이어를 초대할 수 있으며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고차 세대 저장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열 번째, 스위치 계획 없음! 이 게임이 스위치에서도 출시가 되나요? 제작자가 말하길 아직까지는 닌텐도 스위치에 출시할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분할하면 협동 플레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스위치에서는 게임 실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시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확실히 지금 계획은 없지만 차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놓은 듯 들립니다. 11번째, 리뷰어 리뷰! 출시 전 리뷰어들의 리뷰 점수를 보면 PC 버전에 88점, PS4 버전으로 86점,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 가장 높은 89점을 받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혁신적인 게임 플레이와 감동적인 스토리를 칭찬하는 모습입니다. 12번째, 한국! 아! 그리고 당연히 한국어도 지원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It Takes Two의 구입 전 확인해야 할 12가지 사항들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저는 주로 샬롯과 함께 게임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협동 게임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이번 주말에 플레이하기 위해서 선주문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딸과 이혼한 부부 게임을 남편과 아내 입장에서 플레이한다는 것은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플레이가 기대는 됩니다. 여러분은 이 It Takes Two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저는 더 재미난 이야기를 찾아 곧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